아침 안개 좋은 청운제로 초대합니다. 저는 언론인이자 시인이며 캘리그라피 작가입니다. 가을이 피어납니다. 맛있는 이야기 시작합니다. 안개에 묻힌 가을 아침입니다. 소나무 숲에 햇살이 피어납니다. 대나무학도 잘 있습니다. 뒤뜰 봉숭아꽃 홀로 붉어집니다. 돌돌이가 저기에서 쉬하고 있어요 지금. 영역 표시하고 있어요. 어우 창피해. 돌돌이, 돌돌아, 너 뭐 했어? 하루가 새롭게 열리고 있습니다. 뒤뜰 연못은 개구리가 주인입니다. 안뜰 수반 주인은 외출했습니다. 덩치 큰 개구리가 저기 있어요, 저기. 그죠? 청개구리는 지금 밖에 내쫓고 자기가 지금 자리를 차지했어요. 모른 척 하고 있어요. 천고마비 계절에 개구리만 배가 볼록합니다. 너 뭐 먹었어? 어? 청개구리하고 좀 같이 좀 사이좋게 지내. 덩치를 밀어버리니까 청개구리가 저기 대문에 붙어있고 그렇잖아. 아, 꼼짝을 하네. 예. 청개구리가 대문에 올라가 있어요. 큰 덩치 큰 아이한테 밀려서 쫓겨났나 봐요. 수반에서 대문에 있어요 지금. 대문에.
글씨 쓰기 좋은 날입니다.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. 저 써야 돼. 청운제의 가을이 손짓합니다. 이거 간 돼 있어요? 적당히? 이거 조림해도 되고요. 네. 고추 같은 거하고 졸여도 돼요. 아, 그래요? 예. 그걸 잘라주시나요? 잘라달라면 잘라드려야죠. 아, 잘라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. 알겠어요. 그러면 진간장에다가 진간장 물 조금 섞으세요. 네. 자작자작하게? 예, 물 좀 예, 섞고 풋고추 좀 숭숭 썰어넣고 양파하고 양파 예. 다진 마늘하고 네. 예전에 엄마가 해주시던 그 맛이 나올란가 모르겠다. 나와요. 사장님이 소라도 주셨어요. 사장님이 소라도 이렇게 많이 주셔가지고 어떡해. 많이 파세요. 네. 네, 이게 서산 육종 마늘입니다. 네. 아까 그 생선가게 사장님 말씀처럼 마늘, 양파, 고추 이렇게 지금 준비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. 이거 마늘이 얼만큼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. 적당량. 적당량이 제일 힘든 것 같아. 조금만 몇 개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. 풀벌레 소리도 양념입니다. 양념 좀 해서 이렇게 넣고 네, 오늘의 저녁입니다. 갈치 말린 거 조림하고 뭐 이렇게 소박하게 간단하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있는데도 되게 맛있어요. 나중에 청운제에서 갈치 조림 전문점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. 그때 많이 들어와서 드세요. 아, 잘 먹었다. 풀벌레 소리 가득한 밤입니다. 네, 오늘은 기억이라고 글씨를 써봤습니다. 그리고 이쪽에 작은 글씨로 가을엔 당신을 기억할게요 라고 써놨습니다. 이런 가을밤엔 누군가가 그리워집니다. 마음의 책갈피 속에 간직했던 어떤 사람 또 어떤 기억, 오늘 밤엔 그 기억을 꺼내서 추억하면서 보내면 어떨까 싶습니다.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기억을, 어떤 추억을 하시나요? 그렇게 기억하고 추억하고 그리워야 가을이
깊어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.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기억, 아름다운 추억을 그리워하는 그런 밤이기를 청운제가 기원 드리겠습니다. 기억이었습니다. 기억과 가을 사이 단풍이 붉어집니다.